네,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기자입니다. 오늘 눈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너무 많이 왔어요. 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4대 보냈어요. 저도 저 오늘 늦게 지각한다고 네. 단톡방에 문자 보냈잖아요. 뭔 일입니까 이게. 진짜 오늘 진짜 다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다가 놀란 게 우리나라 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경남 지역이랑 네. 대구까지는 또 눈이 안 왔대요. 전국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난리가 나는데 이제 영남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대구부터 경남까지는 안 와가지고 네. 다른 나라 아니냐. 사실 좀, 네. 네,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대구는 눈이 잘 안 와요. 거기는 여름에는 덥고 비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분지여가지고 겨울 되면 눈이 진짜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눈 오면 신기했는데, 오늘 좀 어릴 땐 좋았는데 태국끼리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오늘 상황이에요. 그 서울이 역대 11월 중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고. 네네. 117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네, 눈이 엄청 와가지고 다들 퇴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게 좀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네.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인사를 많이 기다렸을 텐데,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좀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3.4% 빠지면서 오늘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많이들 기대를 했던 건 사실 인적쇄신이 조금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혁신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을 많이 택했던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먼저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신규 및 업무 변경 사장단이라고 해서 총 9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사장 승진이 2명이었고 위촉 업무 변경이 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들 보셔야 될 게 이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문을 맡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맡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SATI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삼성 종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종기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책임이 많이 강화됐고요. 또 하나는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까지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다시 한번 투톱 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원래 이제 대표이사 자리에 반도체 쪽 사람과 비반도체 쪽 사람 이렇게 이제 투톱으로 많이 갔었는데, 한동안 그게 좀 깨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DS 부문장으로 오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비반도체 투톱으로 이번에 다시 이루어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삼성이 그래도 많이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DS 부문입니다. DS 부문 같은 경우에 전영현 부회장 옆에 보시면은 한진만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한진만 사장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됐고요. 남서구 사장 같은 경우에도 DS 부문에 이제 파운드리 네. 사업부의 CTO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CTO,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CTO는 처음 생기게 됐고, 이 자리에 지금 남서구 사장이 맡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DS 부문 경영 전략 담당으로서 지금 김용관 사장이 또 맡게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보시면은 DS 네. 부문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부문장들을 맡게 된 분들이 사실은 다 그, 메모리 출신들입니다. 메모리 출신들이 이번에 이제 한지만 사장 같은 경우에도 좀 메모리 사업부를 좀 많이 맡고 있었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실제로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특히나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고객들이 그 이제 메모리 향에 대한 파운드리를 조금 많이 이제 요청을 할 때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TSMC 지금 많이 뺏겨 있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HBM이 좀 많이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잡기 위한 이번에 인사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영현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좀 많았어요. 네.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구루로 많이 통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누구나 다들 많이 아시는 분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까지 맡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많이 약화된 부분을 이제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에 좀 큰 그런 이제 또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진 좀 계속 좀 띄워 주십시오.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네. 어, 그리고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 쪽의 사업을 또 많이 총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고객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서구 사장이 이제 CTO 자체를 맡게 된 거는 보면은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딸린다기보다는 고객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높여서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번 그런 인사도 좀 많이 그런 이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는 네. 지금 DX 부분에 이원진 사장 있잖아. 이원진 사장 같은 경우는 구글 출신이신데 이 부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삼성 같은 네. 경우에는 회전문 인사가 잘 없습니다. 한번 나가면은 끝인데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실을 다시 맡게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기대라기보다는 좀 기다렸던 부분은 사실은 네. 이제 뭐 그 정현호 부회장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TF 실장을 맡으면서 삼성그룹 자체의 큰 그림을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네. 혹시 바뀌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정현호 부회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DS 부문에서도 이제 시스템 LSI 부문장을 맡고 있는 이제 박영인 사장, 그리고 이제 MX죠.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이 이제 노태문 사장, 그리고 이제 김우준 네트워크 사업부장 등도 이번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인사를 이번에 많이 추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구형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선고가 내년 2월 3일에 지금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네. 뭔가 큰 변화를 하기보다는 지금 체제를 조금 이끌어가면서 약점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DS 부문, 이제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강화를 네. 하는 게 이번 인사의 대표적인 초점이었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DS를 빼면은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네.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라고 나눴었고요. 삼성전자 네. 안에서도 보면은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지금 많이 나눠서 보고 네. 있는데, 반도체가 사실은 삼성전자의 지금 뭐 밸류에이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던 거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조금 많이 빠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계 쪽에서 이번 이제 인사를 두고 지금 해석을 하기로는 네. 최소한의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지금 그 오너리스크라고 네.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에 돼야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에게 많은 힘이 다 실려야지 지금 되는 상황인데, 김용관 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인 자체가 또 이제 전영현 부회장 라인이라기보다는 정현호 부회장 쪽 사람이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또 이 실을 또 완전히 또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려도 조금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던 거는 파운드리 부문입니다. 파운드리가 지금까지 좀 많이 약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는 그 메모리 쪽 사람들을 메모리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대표 사장과 그리고 이제 CTO로 앉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좋았던 전략 자체가 네. 고객 맞춤형 메모리 이런 걸 많이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면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를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조금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주는 인사라고도 지금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많이 빠졌네요. 네, 3.4%. 네. 네. 다시 6만 원 갔다가 다시 바로 내려왔네. 네.
근데 이제 삼성 네. 지금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급 문제도 조금 있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네. 한데 좀 아쉽기는 하죠. 계속해서 그렇죠. 좀 우리 삼성전자의 이 주가가 지금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오늘도 장이 좀 안 좋았는데 네. 안 좋았던 것에도 사실 삼성전자의 약세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미국 증시엔 지금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한국 국내 국장만 이제 좀 안 좋은데 미국에서도 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그 공모가 대비 반토막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적 쇼크로 한번 떨었던 주가가 네. 아직 이제 다른 모멘텀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선 뭐 젠더 이슈로 이제 웹툰이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이라는 악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 26일 미국 나스닥에서 네이버 웹툰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전날 대비 이제 3.06% 내린 $11.7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44%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 8월 이틀간 42% 가까이 내린 이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27일 나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이 이제 $21, 기업 가치로는 한화 약 3조 7,500원 정도였는데요. 주가가 이제 상장 이틀 날까지 계속 오르면서 기업 가치도 4조 4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 쇼크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이달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약 4,725억 원이었는데요. 영업 손실도 약 110억 원, 그다음에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약 27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순이익 기준으로도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2일 기준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손실 투자자 비율이 82.6%로 전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85,667주에서 투자한 국내 투자자 931명의 평균 수익률이 -17%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상황이고요. 이게 네. 대외적으로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여성 혐오를 표현해 좀 담은 제목의 공모전이 이제 제출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걸 이제 네이버에서 방관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벌어진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집단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또 다만 그런데 또 증권사의 전망을 이제 많이 밝은 편입니다. 증권사 다섯 곳 중에 네 곳은 매수 혹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평균 목표가는 현 주가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김아람 신한투자연구원은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이 좀 아쉽지만 4분기에도 일본이나 뭐 기타 지역의 매출액 성장률이 높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또 반면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오늘 20만 원 회복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9개월 만에 20만 선을 회복을 했는데 장중 한 4%까지 이제 오르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13분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전일 대비 이제 4.29% 오르면서 20만 원대를 이제 찍고 네이버 주가가 이제 20만 원을 넘어선 거는 2월 28일 이후에 약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래도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 네네. 연말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AI 활용 전략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좀 서비스 변화에 따른 이제 주가가 좀 반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효지 SK연구원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네이버가 제시한 비전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목표한 대로 실제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아마 지난 이제 1년 동안 주가를 좀 눌렀던 것들이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네이버는 그래도 최근에 네. 보면 AI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네네네. 조금은 분위기가 반전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웹툰 참 근데 예전에 저 웹툰 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웹툰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웹툰. 아, 근데 저는 근데 아직까지 사실 많이 보긴 봐요? 하는데, 뭐 요즘 웹툴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한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기업 탐방도 갔었잖아요. 네이버 웹툰 가면서 했는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또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주가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 오늘 그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뭐 보도도 많이 해드렸고 사실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둔촌주공 이제 올림픽 파크 포리온 같은 경우에 12,000 세대잖아요. 네네. 12,000 세대가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가 난 게 36,000 가구입니다. 36,000 가구라고 하면은 거의 이게 올림픽 파크 포리온의 3배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네. 특히나 이제 분당지구에서만 지금 이번에 10,000 가구 이상 이번에 지금 뽑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많이 지켜봐야 될 텐데 특히나 지금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지금 전세 시장에서는 벌써 이미 약간 들썩들썩거리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게 다 성공이 되고 이제 2027년도부터 들어가서 2030년에 입주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진행이 과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제 분담금은 또 어떻게 나누게 내야 될지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도지구 한번 선정 결과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분당은 원래 이제 8,000호인데 여기에다 이제 최대로 해서 12,000호까지 이번에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선정된 결과는 1948호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구역 같은 경우는 3개 구역이고 이제 샛별마을 이제 여기가 2843호 그리고 양지마을이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이 이제 3713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가로 봤을 때 대부분 될 만한 곳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00호를 이번에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8,912호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 역시도 3개 구역입니다. 이제 백석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평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 많다. 대부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분당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그 가구 수는 적지만 지역 규모로 봤을 땐 더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000호를 이번에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총 3개 구역이고 이제 5,460호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꿈마을 금호 등이 1,750호, 샛마을이 2,334호, 끝마을 우성 등이 이제 1,376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천 중동 같은 경우에는 6,000호를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5,957호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익 등 해가지고 3,570호, 대우 동부 등 2,387호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은하마을과 반달마을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마을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이제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무슨 마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20호고 두 개 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 백합, 삼성 장미, 삼본 주공 등 이제 2,758호가 있고요. 한양 백두, 동성 백두, 국동 백두 등 1,862가구 이렇게 해서 총 4,620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총 39,000호를 최대한 이번에 그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인 35,897호, 약 한 36,000가구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신청하는지 되게 궁금했을 텐데, 보니까 153,000가구가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한 이제 기준 물량이 26,000호다 보니까 이거에 한 5.9배, 그리고 이번에 뽑기로 했던 39,000호에 약 한 3.9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1991년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1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이제 다 입주를 했고요. 네. 3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정 과정도 굉장히 좀 많이 논란도 많았고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점수 평가 기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차지를 하는데 대부분 만점이었대요.
대부분 만점이다 네네. 보니까 이거만으로는 지금 이게 변별력을 가지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금 평가 기준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총 이 가구들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갖게 되는 용적률이 얼마나 될 거냐. 지금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 내외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용적률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재정비 기준 용적률을 보면은 분당이 326%, 일산이 300%, 평촌이 330%, 삼분이 330%, 중동이 350%입니다. 지금 여기 평균 용적률 대비로 했을 때 네. 보시면은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아,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5층짜리 재건축을 할 때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지금 다른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층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분당금 폭탄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분담금을 얼만큼 비중 이제 분담을 해야 될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한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 될 거고 부촌을 중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선정된 지역들을 조금 보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흔히들 말하는 학군 좋은 지역 그리고 이제 역세권 네. 이쪽 중심으로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조금 분담금에 대해서 많이들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못했던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그 타격이 좀 큰 지역들은 좀 어디가 있어요? 그 지역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요, 논란이 있나요? 네, 지역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가장 관건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2030년 입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7년 이전에 이주를 끝내야 되고 여기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보면은 보세요. 2024년 다 갔죠. 25년, 26년 동안에 그러면은 보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얼만큼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1기 신도시랑 별도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둔촌주공 네. 눈 오는데 이사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하나 남은 게 결국에는 대출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많이 막혀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걸로 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보니까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네. 4.8에서 뭐 5% 넘는 것도 있고 한데 최근에 농협이 조금 낮춰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은행들이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이자를 받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걱정해드릴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입주하는 분들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여기서 나타난 여파를 조금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전세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주변에 이제 나타날 그 전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세 난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연 둔촌주공이 그 부분을 얼만큼 또 품어줄 수 있을지 그게 또 보면은 강남 서초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네.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에 대한 영향이 서울 전체로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하남 성남 뭐 크게는 이제 그 분당이라든지 수지 용인 수지까지도 네. 지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그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제 은행권 희망퇴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내년 초 희망퇴직을 앞두고 좀 조건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지난해 상생 금융 압박이 있으면서 이제 은행권의 퇴직금 조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표를 한번 보면 농협은행이 이제 하늘색 선인데 그 앞에 네, 하늘색 선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건이 이제 비교적 좋았던 2022년보다는 인원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희망퇴직 대상자는 이제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중에 만 40세에서 56세까지입니다. 그래서 희망퇴직금은 56세 직원들에게 이제 28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을 하고요. 일반 직원들에게는 이제 차등 없이 최대 20개월
6개월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한 3, 400명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 같은 다른 시중 은행들도 이제 내년 초 희망 퇴직 접수를 앞두고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 인사 시즌에 좀 맞춰서 희망 퇴직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이제 조건과 규모가 좀 정해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권에 대한 그 이자 장사 비판이 계속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대급 이익에도 좀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고민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3분기 5대 금융지저의 누적 그 단기 순이익이 16조 5,800억 정도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주요 은행권들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제 여론에 의해서 일제히 이제 희망 퇴직 조건을 축소를 했었는데요. 네네. 신한은행도 최대 36개월치였는데 31개월치로 축소를 했고 우리은행도 최대 36개월에서 31개월치로 역시 퇴직 조건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간 이제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 퇴직 비용을 이제 통제했던 전략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은행들이 그동안 1인당 수억 원의 이제 특별 퇴직금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간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희망 퇴직 규모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5대 은행장이 모두 다음 달 31일로 임기를 마칩니다.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은행장들은 이제 통장 2년의 임기를 부여받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태승 전 회장 그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모두 다 알고 좀 많이 저희가 뉴스룸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또 올해 6차례 금융사고가 있었던 NH농협은행은 네. 행장이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두 은행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뉴스룸에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농협은행에서는 올해에만 이제 100억 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사고 같은 이제 금융 사고가 연달아 터졌었고요. 그렇죠. KB국민이랑 신한 하나은행은 각 행장들이 이제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월에 취임한 그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취임 첫해 이제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랑 또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점 에서 이제 연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이제 다음 달 중순 행장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같은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도마 위에 좀 이렇게 올랐던 만큼 금융사고를 포함한 각종 내부 통제 요인들에 대해서 인사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네. 그 은행이 사실 퇴직금 되게 많이 내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 퇴직자들에게 이제 총 14개 은행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네. 6조 5,42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네네. 희망 퇴직을 한 직원들이 16,236명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1인당 평균 얼마를 받아갔냐? 4억 294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거든요. 퇴직금 4억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네네. 퇴직금이랑 플러스 이제 예전에는 위로금이라고 했죠. 위로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보니까 농협도 그렇고 네. 그 기간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네요. 네, 줄였어요. 많이 네. 줄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희망 퇴직 이런 비율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제 친구들도 은행권 많이 다니는데 네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40세부터 뭐 56세 네. 이렇게 범위들이 정해지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희망퇴직의 그런 이제 나이가 네, 받을 됐구나. 나이가 됐다. 네. 친구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너는 얼마 받고 나갈 거냐, 너 같으면 나가겠냐 이러는데 은행권 친구들도 지금 많이 고민, 은행권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희망퇴직에 대한 급여 자체가 점점 매년 좀 줄고 있다. 최근에 KT 도 네. 5억 줬잖아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아, 7억이었나요? 네, 평균이 뭐 4, 5억 됐던 것 네, 같고 그때 네, 아마 네. 뭐 20몇 년 근무한 사람 같은 경우는 6억인가 7억 네. 받고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KT는 안 나가면 네, 네. 계속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고 임금 피크를 해서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니까 진짜 이번에 특별 조치로 해서 네. 그렇게 많이 주고 나간 거긴 한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 은행이 많아지면서 되게 좀 일자리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희망퇴직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은행은 돈을 점점 많이 버는데 이제 은행원들은 조금은 불안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시민들의 네. 네, 지갑을 그렇죠.
이자 장사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서 예금은 낮추고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건데 네네. 그게 진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네. 몇 개월째 이뤄지고 있는데 네. 오늘 나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은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그 금리 네. 신규 취급의 기준입니다. 이게 연 4.55%로 이제 전월 4.23%보다 0.32%포인트 올랐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0.02%포인트 올랐고요. 9월 달에 0.15% 오르면서 이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만큼 많이 뛴 거냐면은 네. 2022년 9월 달에 0.39%포인트 오른 이후에 2년 1개월,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계대출 금리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나오나요? 네네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4.5 여기 보시나요? 밑에서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4.5거든요. 옆에 0.32%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제 4.67%로 전월 대비 0.05%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대출은 좀 빠졌지만 이제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지금 대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지금 위에 저축성 수신 금리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금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3.37%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보다 0.03%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출금리는 높이면서 이렇게 지금 예금금리를 낮추다 보니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출금리 높이고 그리고 이제 예금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은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민수 한은 이제 금융통계 팀장이 가계대출금리 네. 상승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0월 달에 이제 3.28%로 9월보다 0.06%포인트 올랐고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고정형 금리가 지난달 0.31%포인트 높아졌는데 지표금리는 0.06%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두 오름폭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제 가산금리의 인상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지표금리에 이제 은행채 단기물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신용금리는 조금 빠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가계대출이 지금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데 다음 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 추이를 한번 보셨을 때 네. 가계대출은 8월을 이제 저점을 찍고 아닙니다. 7월을 저점을 찍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6에서 4.08, 4.23, 4.5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5, 3.51, 3.74 4.05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 신용대출은 5.87에서 5.86으로 조금 낮아졌는데 네. 거의 뭐 그냥 비슷한 네, 수준이라고 비슷하네요. 보시면 되고요. 네. 가계대출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좀 오른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짧게 네.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혼인 건수가 24%나 급증을 했는데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작년 0.72명보다 높아지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7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그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이제 표를 띄워주시면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8% 증가했습니다. 2012년 4분기에 5,102명이었는데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하고요.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2만 590명으로 이제 작년 9월보다 10.1% 늘면서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출생아 수가 17만 8,600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7명 증가를 했고 또 지난 1월에서 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출생아 수까지 더하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 합계 출산율은 각각 0.76명,
0.6명, 그다음 0.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서 0.74명을 기록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거는 2022년에 하반기 이후 이제 혼인 건수가 좀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혼인 건수는 이제 코로나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혼인 건수가 급감했었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엔데믹 되면서 이제 풀리면서 이제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증가세가 좀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이들이 이제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그래서 확실히 30대 그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30대 초반에서 출산이 증가한 걸 이제 원인으로 꼽습니다. 네. 그래서 91년부터 95년생은 한 해 이제 70만 명 넘게 태어난 세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이제 혼인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제 통계이고요. 네. 이제 3분기 모의 그 연령별 출산율이 그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네. 이걸 보면 이제 25세에서 29세는 20.8명으로 이제 2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명 감소했고요. 30세에서 34세는 71명으로 이제 6.6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제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3분기 혼인 건수가 5만 1,700건으로 이제 작년 3분기보다 1만 3건 한 24% 정도 증가를 했다 하고요. 네. 9월 혼인 건수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8.8% 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16만 1,700건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혼인에 대한 좀 젊은 층의 긍정적인 영향이 좀 늘어나고, 신생아 이제 특례 대출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런 소득 요건을 좀 완화하는 등의 좀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정책이 이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출생아 수 증가가 이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이제 올해도 작년보다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모두 높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숫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반등하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주위에 사실 네. 요즘 결혼한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또래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막 결혼식도 뭐 청첩장도 계속 보고 이러는데 출생 뭐 결혼 잘 안 한다던데 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다들 결혼을 하시는지. 네, 지금 네.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주변은 결혼을 대부분 네네네. 많이 했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또 대부분 아이를 낳기는 낳더라고요. 대부분이 물론 그렇죠. 뭐 못 네. 낳거나 안 낳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단 결혼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영향이 큰 것 같고,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에 네. 지금 출산을 하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졌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결혼 연령 자체가 많이 높아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늦춰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결혼율도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결혼을 늦게 하면은 출산도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진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다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솔직히 조금은 뭐 이게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뭐 제외하고 네. 조금은 좀 좋은 반가운 소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해석이 네. 나올 때 네. 정책 효과라고 맞아요. 하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안 하면 네. 그러면 애기 안 낳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너무 아쉽은 네. 부분이죠. 그런 네. 해석은 조금은 네, 억지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사님 한 명 더라는 댓글이 있네요. 괜찮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이것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한 소식이었고요. 내일 더 많은 뉴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Wisdom College Season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